나 요새 이런 게 이렇다. 나 요새 이런 게 눈이 좀 힘들다. 네, 안영신 사장님, 지금 채팅창에다가 눈이 아파가지고 눈 감고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좀 눈이 특히 이 한쪽이 막그 뭐라 그러지? 뭐 망치로 또 하는 것처럼 되게 막 아프고 눈을 뜨고 있으면 조금 괜찮았다가 또 이렇게 쑤시고 막 되게 아프네요. 한쪽이 엄청. 그러신 지 오래됐나요? 어저께 저녁부터 계속 그래서 이제 자고 나면은 괜찮다 알았더니 계속 이 상태네요. 눈을 좀 막, 심각하신가 보다. 네. 뭐 때문에 이런. 눈이 아프다.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에 빠질 것 같고, 여기 쏙 빠질 것 같고, 여기가 막 그러니까 이렇게 안구 건조증에도 통증이. 빠질 것 같다는 눈 건조하거나 이러신가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뻑뻑한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뻑뻑하고 이러면 이거 안구 건조증인 일 수도 있고요. 또 약간 뭔가 뻐근하고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이런 거에 안구 건조증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녹내장도 이런 증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일주일 이상 가면은 근데 안과도 잘 보는 데를 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저이 라섹 수술하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저는 거기를 왜냐하면 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안과 오라고 해서 갔는데 별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짓을 다 했어요. 재혈청 뽑아서 그걸 또 넣는 거, 영양을 넣는 것도 해봤고 했지만 별다른 게 없었는데, 동네에서 잘한다는 안과를 찾아서 갔더니, 안구건조증인데 백내장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아씨, 그냥 보시기만 하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영신 사장님도 지금 요게 좀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너무 심각하면 병원은 꼭 잘하는 데 찾아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네, 뭐, 우리 요거 끝나고 나서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는 얘기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제품들, 오늘 아이케어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눈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임상을 나눠주셔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 분? 네, 박화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말씀 주신 사항들을 제가, 전에, 그냥, 이 TR을 알기 전에, 저탄고지 관련 식단하고 이제 책을 보다가, 그, 기적의 식단이라는 책을 쓴 분이 안과 의사인데, 그분이 이제 결국은, 뭐, 약간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저탄고지 식사를 해야지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눈에 대해서 나온 항목에서도 아까, 강현 사장님이 말씀 주셨던 분들, 황반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특히 마지막에 녹내장을 얘기했는데 거기 얘기한 게 여기 책에 나온 내용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녹내장이 안압 때문에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저희 아버님도 안압이 좀 높으셔서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가서 이제 수술 받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과다 섭취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근시 얘기했을 때도 요즘에 어린애들도 이제 근시가 많이 생기는 게 스마트폰도 있지만 비만인 어린이들한테 많이 생긴다. 그런 것들. 그리고 네. 결막염이나 뭐 이런 것도 결국 얘기하는 안구건조증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노안도 그렇고 이게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결국은 저희가 식단을 좀 제대로 꾸려야지 이런 게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안경이 지금 이게 끼고 있는 게 노안 때문에 안경이 지금 제가 세 개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네. 가까이 볼때 위안경을 끼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평소에 쓰던 이 안경을 쓰고 그러는데 아, 좀 네. 불편하긴 한데 아직까지 다초점을 하기에는 뭐 비용도 그렇지만 다초점을 이제 쓰면은 이제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네. 아까 강의 들으면서도 생각난 게 결국 영양제하고 식단하고 이걸 잘 맞춰야 되고 저희가 평소 TR 하면서도 어떤 탄수화물에 대한 식단 조절, 그리고 이제 네. 여기서도 믹스커피를 끊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제 안에 김지현 사장도 믹스커피를 끊었는데 참 그거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저탄고지, 그러니까 이게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우리가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영향을 정말 많이 결정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럼에도 안 되는 건 우리가 영양제로 보충을 하는 거고, 원래 우리가 먹는 식단도 이제는 많이 건강한 거를 위주로 먹어야지 이게 눈에도 바로 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건데, 네. 박하준 선생님이 읽은 책이랑 또 이제 눈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믹스 커피 끊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한분 얘기만 더 들어보고 이제 또 할까요? 누구 얘기할 거 있으신 분? 없으시면 진행할까요? 네. 제가 이제 보면은 눈이 가장 먼저 우리가 노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40대 뭐 우리가 20대 이후부터도 뭐 노화라고 하지만 그걸 느끼게 되는 때가 40대인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오는 게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눈 건강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또 제가 막 이렇게 눈에 대해서 요 근래 좀 힘듦을 느끼면서 요걸 또 하니까 제가 또 나눌 게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랫동안 그눈 건강 안 좋은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주변에. 네.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들려요? 네. 응.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이 케어를 오랫동안 먹고서 그 네. 안경을 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주변에. 오. 응. 그러니까 라식 수술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도 아이 케어를 먹고 눈이 좋아진 케이스가 많고, 저는 이제 학원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그 분이, 옆에 선생님이 그 삼성의료원을 갔는데, 눈이 이제 실명된다는 거예요. 눈 이렇게 해서, 이 이제 한쪽이 점점 시력이 줄면서 실명된다고 해서 6개월 정도 실명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 눈에 좋은 건강식품을 찾아다니면서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다시 눈이 지금까지 잘 보이고 사세요. 안경 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눈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맨 초반에 내가 조금 늦게 들어서 못 들었는데, 이 혈관이랑 그분이 혈관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학원 선생님들이 다 혈관이 사실 안 좋거든요. 이 네. 혈관이 안 좋은 사람 눈이 다안 좋아요. 저도 완전 눈이 안 좋고, 라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백내장 수술 요즘에 유행하는 걸 가서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혈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라식을 하든 백내장 수술에서 요즘에 연구 라식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든 똑같이 혈관이 안 좋아지면 나빠지겠구나. 네,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혈관이고 이 TR90이고 이거를 먹지 않은 이상 눈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인 게 고객들한테 이제 눈에 대한, 우리는 진짜 제일 알잖아요, 이걸 맨날 들으니까. 네. 근데 고객들도 그 아이 케어를 진짜 정기 구매로 계속 먹는 사람 진짜 드물더라고요. 네, 어느 맞아요. 순간에 한세달 먹으면 눈이 좋아졌거든요. 그럼 자꾸 끊어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많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고민이에요. 네, 이거 유튜브 올려주면 그거 보내주세요. 고객분한테.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서 듣고, 이게 굉장히 정확하시잖아요, 강현 사장님이. 네. 그래서 되게 저도 고객들한테 이거 많이 보내드리려고 하고 더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어요. 너무 네. 감사해요, 강사님. 네. 아우, 우리 최미영 사장님 얘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해서 이렇게 좋은 그 임상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역시. 네. 눈 건강 오늘 우리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두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최미영 사장님도 백내장 수술을 알아보시고. 네. 이게 이런 분들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눈 건강에 대한 부분 꼭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뼈 건강 얘기할 겁니다. 팔십 얘기도 할 거고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